피쉬 차우더 스프입니다. 피쉬 차우더 스프는 요구사항대로 생선살은 1cm, 그 다음에 채소들은 0.7, 0.7, 0.1로 잘라주시고요. 나 베이컨 데치고 육수 만들고 야채들 볶아주고 루까지 해야 되는 메뉴입니다. 굉장히 불을 많이 쓰잖아요. 이럴 때는 빨리 불 위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냄비에 물을 좀 올려두었고요. 육수부터 끓일 수도 있고 베이컨부터 데칠 수도 있는데 베이컨이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서 베이컨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베이컨 넣고 데치는데요. 잘라서 데쳐도 되고 통으로 데치고 나중에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자르고 데칠 때는 조금 크게 잘라야 되겠죠. 자, 끓는 물에다가 베이컨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기를 빼주기 위해서 베이컨 데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살짝만 데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베이컨 꺼내두고 또 바로 물을 올리겠습니다. 자, 물은 여유있게 2컵 정도 넣어볼게요. 자, 이게 어떤 물이냐면 생선살 육수 내는 물입니다. 자, 생선살이 만약에 두껍다면 찬물부터 넣으셔도 되는데요. 이게 조금 얇고 부서질 것 같으면 그거는 살이 물속에서 다 분해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끓은 다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cm인데요. 줄어드는 거 감안해서 1.2에서 1.5 정도로 잘라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살이 꽤 크니까 찬물부터 넣어서 이렇게 육수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야채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0.7, 0.7, 0.1이에요. 소가구 사이즈가 다르다면 이렇게 분리해서 써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써셔도 괜찮습니다. 두께 0.1은 양파는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코 뜨지 않는 이상. 그래서 가로, 세로만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0.7이 굉장히 작습니다. 자, 그리고 샐러리는 섬유질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동글려 가면서 0.7을 한번 맞춰 보세요. 두께가 두꺼우면 포를 한번 떠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0.7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 나오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육수가 끓어오르면요 거품 제거를 하는 겁니다. 1cm 정도의 생선살은 금세 익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안 끓이셔도 되고요. 끓어오르고 나서 1분, 2분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자, 생선살 하얘지면 바로 빼주시면 돼요. 베이컨 데쳐놨죠? 미리 0.7로 썰어주고 기름이 좀 많은 부위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육수 스톡 걸르겠습니다. 스톡은 스톡대로 쓰고요. 생선살도 나중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두 개나 남겨놓으셔야 돼요. 가끔 큰 실수하는 분들 있어요. 국물을 버린다든가 생선살을 버린다든가 꼭 두 개 다 남겨놓으세요. 감자입니다. 감자는 또 0.7. 이렇게 스틱 모양으로 가로, 세로 0.7을 하고 0.1씩 자르면 훨씬 빠르게 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렇게 같이 0.1로 썰어주면 되겠죠. 자, 물속에 담가놓고 또 안 써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물속에 있는 것도 꼭 꺼내서 썰어주세요. 자, 이제 후라이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볶는 거는 양파, 샐러리, 감자입니다. 양파, 샐러리, 감자 순으로 볶아주시면 되고요. 하얀 색깔 스프잖아요. 그러면은 하얗게 볶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따로따로 볶을 필요 없이 같이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같이라는 게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파 넣고 그 매운맛 없애주고 샐러리 넣고 감자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버터가 녹으면 넣어볼게요. 그리고 불은 약불이요.
자, 베이컨은 한번 데쳤기 때문에 볶을 필요 없습니다. 양파 갈색 나지 않게 투명하게 볶아주시고, 그리고 샐러리. 그 다음에 감자. 살짝만 볶아주죠. 이렇게 기름 코팅하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볶아서 바깥에다가 꺼내주시면 됩니다. 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는 버터를 넣어주시는데요. 시험 볼 때 버터는 좀 넉넉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버터를 한 두 큰술 이상은 넣어야 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약간 넉넉하게 넣어보세요. 고체일 때와 액체일 때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버터를 한번 넣어보시고 숟가락으로 어느 정도 되나 떠보세요. 나머지도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되겠죠. 자, 저는 버터가 나뭇열에 이렇게 천천히 녹기 때문에 약간의 덩어리 있을 때 이제 밀가루를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버터가 타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버터와 밀가루가 동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버터를 봤는데 양이 좀 많다. 그럼 밀가루도 조금 더 넣어주세요. 그 다음 밀가루를 사실은 조금 더 넣어야, 한 작은술 좀 더 넣어야 농도가 쉽게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터랑 밀가루를 한번 볶아볼게요. 이때 불이 세거나 계속 약불에 오래 뒀거나 오래 볶으면 갈색이 납니다. 얘가 갈색이 나면 절대 안 돼요. 화이트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바로 육수, 만들어 놓은 육수를 이렇게 한 수저씩 넣고 섞어주겠습니다. 한 번에 넣으면 얘가 덩어리져요. 그래서 육수 바로 옆에다 붙여놓고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넣어주면서 덩어리 풀어주세요. 물이 없어지면 조금 넣어주시고, 불은 계속 약불입니다. 모르고 두세 수저 넣었다 그러면 중불로 높여서 이거를 룰을 막 열심히, 더 열심히 풀어주셔야 돼요. 지금은 계속 덩어리만 지고 있어요. 큰 덩어리가 되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생크림처럼 요거트처럼 풀려요. 자, 그래서 풀릴 때까지 계속 육수를 넣으시는 거예요. 버터가 두 큰술 들어갔으면 밀가루 두 큰술, 육수는 두 컵을 넣어주셔야 어느 정도 풀립니다. 그래서 육수를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3컵, 2컵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한 컵은 좀 부족해요. 아직도 액체 상태가 아니라 반고체 상태예요. 액체 상태가 될 때까지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덩어리가 커지면 육수를 이제 두 큰술씩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주걱도 깨끗하고 냄비도 깨끗해야 루가 잘 나와요. 시험장에 깨끗한 도구 가져가시고 온도 조절 이렇게 해주시고요. 덩어리 한쪽 끝에 들러붙은 거 없는지 한번 체크해주시고. 육수를 급하게 넣지 않습니다.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다면 불을 조금 올리면서요, 육수를 이렇게 조금 조금씩 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덩어리만 없으면 돼요. 작은 알갱이 같은 거. 자,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금색 액체 상태가 많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볶아놓은 재료들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양파, 샐러리, 감자, 그 다음 베이컨, 그리고 월계수 정량을 이렇게 꽂아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근데 정량이 잘 빠지니까 시험 보고 남은 샐러리나 양파가 있다면 이렇게 꽂아서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생선살입니다. 생선살은 지금 넣으면 부서지기 때문에 나중에 넣어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감자가 익도록 해주셔야 돼요. 눌러붙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저어주시고, 거품 뜨면 거품도 한번 제거하도록 합니다. 농도가 꽤 많이 되직해졌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우유로 색과 풍미도 줍니다. 농도가 너무 많이 되직해졌으면
우유도 조심스럽게 넣으셔야 돼요. 여기서도 한쪽이 응어리지고 한쪽이 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우르르 넣지 마시고 흘려가면서 풀어가면서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선살. 아까 육수 끓이고 나서 놔둔 생선살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습 농도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소금, 후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후추 간. 약간의 소금. 그 다음에 흰 후추입니다. 충분히 우러난 월계수잎 정향은 건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도 200ml 충분히 되도록 해주시고요. 농도도 잘 나와야 합니다. 양 충분히 나오네요. 자, 피쉬 차우더 스프는 이렇게 하얗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건더기를 보는데요. 대구살은 1cm, 채소는 0.7, 감자는 익었는지 체크합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물 잘 썰어주시고요. 농도 한번 볼게요. 농도도 꽤 잘 나왔죠? 자, 그래서 피쉬 차우더 스프는 농도 200ml, 재료 사이즈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꼼꼼하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쉬 차우더 스프 완성되었습니다.